Thus, Roger Chillingworth scrutinizes patient carefully. 이렇게 로저 칠링워스는 자기의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scrutinize 하면은 꼼꼼히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다. Both as he saw him in his ordinary life. 그가 앞에 있는 그는 칠링워스고요. 뒤에 있는 힘은 환자, 딤스데일이죠. 뭐할 때, 일상 삶에서의 모습을 볼 때나 일상 삶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Keeping an accustomed pathway in the range of thought familiar to him. 그에게 익숙한 생각의 범위 안에서 친숙한 accustomed way니까 친숙한 길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그런 일상의 삶에서 그를 볼 때에, 엉뚱한 길을 빗나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때라는 말을 익히 썼고요. 그럴 때에도 꼼꼼히 들여다봤고요. 또, as he appeared, when이야 할때 나타나는 양상은 어떤가? 그럴 때도 꼼꼼히 본 거죠. as he에서 he는 환자가 되겠고요. appear 하면 나타나다, 드러나다는 거니까, 뭐할때 드러나는. thrown amidst other moral scenery. 다른 도덕적인 풍경에 던져졌을 때, 다른 도덕적인 풍경이라는 것은 그 앞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다른 거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그걸 벗어나서 과학에 대한 얘기라든지 종교적인 범위를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할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건 좀 다른 거겠죠?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저런 생각하실 수 있나? 어떻게 보면 더 비종교적이네. 칠링워스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풍경에 던져졌을 때 드러나는 양상, the novelty of which, 이 다른 도덕적인 풍경의 새로움, might call out, 불러냅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를 to the surface of his character. 목사님의 성격의 표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종교적인 범위를 벗어난 다른 거를 할때 뭔가 목사 안에 있는 게확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도 잘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He deemed it essential. It seemed 이렇게 보였다. 그는 그것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였다. 뭐 하는 게? To know 하는 게. deem it에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뒤에 있는 to know 이하입니다. To know the man. 사람을 아는 게 필수적이다. 뭐 하기 전에. Before attempting to do him good. 뭔가 도움이 되게 시도하기 이전에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Wherever there is a heart and an intellect, 심장이 있고 또 지성이 있다면, the disease is a physical frame, 육체적인 골격, 체격, 시스템의 질병은 attinged with the peculiarities of these, 이것들의 특징에 물들어 있을 터였다. 이 these는 heart and intellect,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의 영역이 되겠죠. 그냥 거칠게 이분하면요. In Arthur Dimmesdale, Arthur Dimmesdale에겐 thought and imagination were so active. 사고와 상상력이 너무나 활발하여, and sensibility,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감수성이라는 것은 so intense. 너무나 강렬하여. 그래서 the bodily infirmity, 육체의 질병은 would be likely to have its groundwork there. 그 토대를 거기에 두고 있을 터였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thought나 imagination, sensibility 이런 영역이죠. 육체와 대별되는 다른 영역에 있을 터였다. So Roger Chillingworth, the man of skill, 그 의술가 Roger Chillingworth, the kind and friendly physician, 친절하고 다감한 그런 의사는 strove to go deep into his patient bosom. 환자의 가슴 속을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다. Delving among his principles, delve 하면은 탐침을 들이우다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깊이 같은 거 재할 때 추를 쭉 늘이는 거 있죠? 그래서 쭉 끌어당겨가지고 추가 어디까지 내려갔나 그 재서 깊이 제거하는 거. 그걸 delve라고 하는데요. Among his principles, 그의 원칙들 사이에 탐침을 들이우면서 그는 이 목사, 환자입니다. 환자의 가슴을 들이다봐요. 환자가 갖고 있는 원칙들이 뭔지 막 생각을 해봐요. 또 prying into his recollections. 환자가 회상하는 뭐를 회상할 때는 면밀히 그걸 또 들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칙 얘기하실 때저 틈바구니에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또 뭔가 회상을 하면은 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질병하고 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And probing everything with a cautious touch. 그리고 모든 것을 탐구하였다. Cautious
주의 깊은 터치를 통해서 접촉이죠. 이거는 뭐냐면 소중한 거 그걸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그게 코셔스 터치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기도 한번 들떠보고 저기도 들떠보고 뭐처럼 Like a treasure seeker in a dark heaven. 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보물을 찾는 자처럼 어두운 동굴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마구잡이로 휘둘렀다간 다 깨져버리겠죠?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이 파묻혀버리거나 그러니까 cautious touch를 해야 될 겁니다.